헐, 야 이거 후딱 팔렸네 그냥. 1480만 원 후딱 팔렸어. 어, 유튜브 다 걸려있어. 전에가 야. 그거를. 매트도 두 개나 갖고 가고. 300암페어로 바뀌었네 이제. 5인승. 모기장도 있고. 와 좋아. 매트도 그냥. 매트도. 뭐야? 이거 떨어지면 새 거지. 이거 중고니까 떨어지는 게. 네. 피니 여기다가 또 박아야 돼. 이거 하나 빼다가 여기다 또 박아야 돼. 끝! 아, 1480만원 다 가네, 이제. 5인승. 이걸 뜯어서, 그, 팝업차를 만들려고 그랬어요. 5인 가족 때문에. 근데, 예, 시간이 많이 걸리고, 또 비용이 높아지잖아요. 팝업을 만들어도 얘는 2000만원이 안 넘어. 그죠? 그 가격이면은 괜찮지. 다섯 명이 타고 다니기에. 처음 저 검사나 6개월마다 받는지. 6개월마다 받으세요. 예, 네, 검사 안 받으면 뭐 이제 내 거 아니니까 알아서 하셔. 알아서 해. 뭐 벌금 나 먹던가. 예. 500 같은 거 1년 안 받는 거. 사장님도 병원에 6개월에 한 번씩 다녀야 돼. 이것도 똑같아. 예, 네, 이 차만 얘기하지 말고 사장님 건강 관리나 잘해요. 그러면은 안전하게 몰고 다닐 수 있다 이 말이. 아니 어디 아픈 데도 없어? 아니요 없어요. 짱짱하네 그럼. 예. 아니요 건강하시고 이차 10년만 끌어버립니다. 할배 아니 10년 더 끌어요. 예. 우리 사장님 자 그만 얘기하고 빨리 가요. 예, 예. 아버님 10년까지 계속 있겠어요 그런데. 10년? 아니 제가 보기에 아유 조심히 가십시오. 예. 예. 다음 또 뵐게요. 예. 건강하시고. 예. 전화하지 마시고요. 예, 예. 저 AS 예. 하러 오지 마세요. 예. 아, 고장이 안 나요. 네. 만약에 고장이 나면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로 보내시면 돼요.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맨날 바쁘시대. 예. 괜찮으세요. 그래요. 뭐, 왜 따로따로 가요? 세 명이 다? 아, 이거? 예, 네, 그래요. 예. 네. 그래요. 아, 성능 얼마나 좋아, 조용하니. 네. 저 칠곡 휴게소 가다 밥 한 그릇 먹고 그러고 가면 예, 되지. 예. 네. 네. 아이고 춥다. 야 이거 진짜 팝업 올렸으면은 예 감사합니다. 팝업 올렸으면은 참 기가 이게 가면 되는데 이쪽으로 이쪽 여기 가다 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허허 우리 사장님 괄괄하네 그냥 승질이 아주 엄청 급하시네 성격이 야 저 아쉽네 저걸 5인승 팝업을 올렸으면은 기가 막혔을 텐데 말이야 조금 아쉽네 아유 자 즐거운 주말 토요일입니다 이제 가야죠 저도 저 이 사장님도 1380만원짜리 차량이 예 차량 포함 1380만원 이것도 팔렸네요 다 해서 1623만원에 끝난 거예요 한번 볼까요 1600만원짜리 이제 전기 작업하고 실질 들어가고 있어요. 예, 1600? 괜찮죠? 사이드장 두 개 들어가고요. 뭐, 이 정도면 뭐, 훌륭하지 않습니까? 이야, 멋있다.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놓고요. 날아가지 않게. 예, 청주 사장님. 1600? 예, 23만원. 괜찮다. 차량도 좋고, 썬팅도 돼 있고, 좋아. 앉으세요. 오늘의 마지막 손님이십니다. 화장실은 어디? 아, 저쪽에 있어요. 변소는 여기 건물 예 끝에. 저 검정차 끝에. 검정차 예.
거긴 여자. 남자는 여기. 네. 예. 변소는 저기 있습니다. 저 끝에. 예, 저쪽 건물 끝에. 오늘의 마지막 손님. 상담을 끝내야 될 것 같아요. 지칩니다. 끝났네요, 이제. 4월도 이제 끝났어요. 다 왔어.